지난번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사람은 그건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에서는 이게 복음은 다 이렇게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쉽게 만화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강도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은 뭐를 주장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지람하고 같이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또 그게 우리고,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그런 지금 조건적인 사단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워도, 이렇게 여러분이 제 설명을 이렇게 들어도,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처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틀렸다고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강도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그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게? 그 율법사. 왜? 율법사는 사단에게 배운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구원해내기가. 왜? 무조건적 사랑을 죽어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마저도, 조건적인 신분으로,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랑보다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율법적 조건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이제 노예가 돼 있는데 그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은 거의 죽고 그리고 피 흘렸고 그래도 만져야 만져요. 그 피를 또 만지면 안 되거든 율법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피 만지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은 사랑에는, 완전히 사랑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최고로 완전하게 되면 사랑이다. 대한민국의 산이 가장 완전한 산은 설악산이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율법 아무리 지켰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사랑은 없어. 그렇죠? 그럼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다? 탕자의 아버지는 틀렸다. 누가 외치는 말이요? 큰아들이. 아버지 도대체, 네?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창녀들하고 말이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온농을 이렇게 대환영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놈은 아들로서 다시 받아줄 자격이 없다. 그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나 큰아들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같이 나한테는 반갑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이 내가 반갑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들이 내가 잃었다가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죄인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가 뭐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 그러면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 탐내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들의 우상. 각자가 우상이 있잖아. 손흥민의 우상은, 예, 호날두가 우상이고, 예, 다,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축구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박지성의 우상은 뭐예요? 축구가 나의 인생이다. 그랬거든. 내 인생에 축구가 없다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우상이라 그래. 예. 네. 아시겠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왜 구원해요? 구원할 이유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몰라요. 그리고 뭐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한테 옛날에 잘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초면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 실제로 강도한테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 실신해 있는 상태야. 정신도 없어. 아직도 의식도 못 깨어났어. 그리고 다 구원해줘. 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구원 받았는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다. 사실 우리 몸속에는 맨날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죽여주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암 걸리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김정은이까지도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요. 근데 지금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내가 구원받을 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어. 왜? 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천국 갈 만큼 착한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아시겠죠? 조건, 하나님 사랑이 조건적이면, 조건적이란 것은 뭐예요? 천국을 갈 자격이, 자격을 따져서 구원한다는, 그게 조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조건을 전혀, 천국 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미 구원을 하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그래야만 우리도 뭐예요? 자신감이 붙어야 못해요. 그렇다면, 나도 가는 거네? 맞아요. 예. 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요. 특히 투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투병이 훨씬 더 힘 있는 투병으로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자,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장 얘기입니다. 자,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증오한 사람,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온 세상을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세금을 어디로 바쳐? 로마 정부에다 바쳐져.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잘 번 수입이 좋고 수입이 높고 낮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지역 사람들 중에 세리,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속초 같으면 속초에서 누가 수입이 좋은가 하는 거는 속초 사람이라야 알잖아. 그럼 이제 속초 세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케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사는데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리고 세리들은 미움을 받을 만도 해요. 왜? 세금을 많이 뜯어서 로마 정부에 바칠수록 로마 정부에서 뭐예요? 대우를 잘 해주죠. 그러니까 고국 조국 그 동포들 돈을 막 뺏어서 갖다 주고 자기는 로마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됐겠어. 그리고 이게 양심도 없는 놈들이야.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더 많이 뭐요? 긁어내야 되고, 또, 자기한테 잘 해주지 않는 사람들 세금 더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난 세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 근데 그 사케오가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알고 싶어. 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 잠깐 가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을 정도 미워해. 왜? 율법을 안 지키. 그래서 이제 사케오도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들끼리 이제 무슨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세리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면, 우리 세리들도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더라. 와,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세리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악독한 놈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을 만나서 잘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세리들도 참 많죠. 많은 세리들 중에 특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요.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달려가서 그 당시에 이 노인들이 달리면 안 돼요. 달리면. 그래서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요 없이 달려가서 쭉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길에 많고 그래서 쭉 보니까 저 절로 가시는데 저쪽에 뭐예요 뽕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저기 있는 사람 바글바글 하니까 이건 사람이 좀 없고 그래서 가서 나무 위에 기어올라갔어. 그 당시에 특히 노인들이 달린다거나 나무 위에 기어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기어올라갈 만큼 그만큼 예수를 보고 싶었다. 이 말이. 성경은 그렇게 적었을 때 그렇게 적는 이유가 다 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체면 이거 상관없어. 자, 삭개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세리들마저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어떤 분이길래 우리처럼 이렇게 악한 세리들마저도 사랑하실까? 그래서 보고 싶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왜 좋을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세리들까지도 사랑하신다면, 우리 같은 악한 세리들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같은 말이 또 나올 거란 거 아셔야지. 그러면 이제 또 박수를 치셔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를 직접 본 일도 없으니까 그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같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나 삭개오도 어떻게 희망이 있어. 아니라면 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지옥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무조건적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삭개오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큰 천벌을 내리셔서 받는 벌이 중풍병이요. 문둥병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중풍병자들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대. 그러면 이때까지 소문에 의하면 중풍병은 하나님이 그 환자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몽둥이로 어떻게 해요?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된 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럼 죄가 많은 놈 하나님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줘.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고 싶었지. 아, 저라도 보고 싶겠다.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돌무화과나무, 뽕나무가 아니네.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될 것이더라.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여리고 지역에 오신 이유가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오죠. 그곳에 이르사 여기 쳐다보시고요.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자, 예수님은 지금 걸어오셨고 삭개오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봐야 돼? 우러러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만나지,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올려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상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 이상구가 삭개오를 만나고 싶다면 그 나무 밑에까지 가서 그 삭개오를 우르르 보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 제자들을 시켜 가지고 저기 저놈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내려오라 그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일개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라도 우러러 봐주신다. 완전히 이 세상 풍습하고 다르다. 자, 우러러 봅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우와, 이름을 알아. 박수 맞아요. 박수. 이름을 알아요. 그럼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알면 왜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삭개오는 지금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한번 보려고 다 길거리를 꽉 채웠지만 그냥 호기심에서 보고 싶었지
자기 나에게는 저 예수 같은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간 사람은 사케오밖에 없다 이 말이. 그만큼 사케오는 지금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절실했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자기는 앞으로 희망이 있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지옥행이야. 그래서 이 사케오는 나 같은 나쁜 놈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저 예수 같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까지도 세리까지도 사랑하는 분이라야만 돼. 네. 그래서 그 많은 여리고 시민들이 구경을 나왔지만은 사케오만큼 그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사케오는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예수가 우리 동네로 혹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뵐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기다렸어. 왜? 예수란 하나님이 예수 같은 분이 아니면 자기는 천국 갈 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케오 집에 묵으려고 오셨어.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사케오를? 사케오가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그 예수를 제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로지 사케오만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었던 문둥이는 시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처럼 절실히 찾는 인간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 암입니다. 암 진단 덜컥 받으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게 조건적 생각이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암을 줬다.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이 우리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너희 집에 빨리 가자. 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하룻밤 묵는다 이거. 가문의 뭐요? 영광이지. 예. 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세리만큼 죽일 놈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세리 집에 하룻밤을 묵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꽃 같은 일이 사케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자, 자,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역시나 뭐예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어.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잔대? 자, 그러니까 다른 여리고 시민들은 가만 보니까 예수가 사케오 집에 하룻밤 묵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들은 뭐예요? 무시당한 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사케오만큼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저 호기심에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이가 그 흥미로 호기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사케오는 저런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런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나도 구원을 뭐요 받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이제 안식일 교회 댕길 때 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하고 하면 이제 교인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다 악수하거든. 이제 교회당 밖으로 이제 문에 서서 이제 다 악수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꼭 그 많은 할머니 교인들이 박사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박사님은 정말 좋겠습니다. 왜요?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야 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죠. 설명해도 선입견,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을 확 잡혀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지.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구나 되는 사람 있어. 한 사람 저기. 너무 좋아. 팔짝팔짝 뛸 만큼 좋아요. 그렇게 사케오다. 그러니까 사케오야, 너 그동안 해먹은 거 많지? 다 부러.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밥 먹고 그러지. 그런 조건을 그은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네가 네 죄를 불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다면 나는 먹겠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감동했겠어, 안 했겠죠? 와, 우리 집에 무엇이겠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와,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다른 모든 여리고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 집에 오늘 밥 먹으시고, 이거 막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소문 들은 것보다 뭐요? 훨씬 더 자기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다. 그 당시 세리들, 그 다음에 그 전과자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뭐, 물어봐 대답 안 하고. 마치 제가 옛날에 파리 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불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영어로, 이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불난 사람들요. 대꾸 안 해요. 왜? 불어도 할 줄 모르는 놈. 실제로 그렇더라고. 제가 그 소문만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고 한참 헤맸다니까요. 그다가 어쩌다가 대답해주는 사람. 미술가족 찾아갔지. 와.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물어도 대꾸해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사교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절반. 예수님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 조건을 내걸지 않았잖아. 아시겠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케오는 예수님이 조건을 내걸거나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자기가 뭐요? 그냥 속으로부터 그 감사가 우러나와서 자기를 세상에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만났던 그 영어로 대답을 잘 해주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뭐요? 최고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불어라도, 배운 사람이나 좀 자기들하고 자기들이 대화를 할 그런 수준이지. 불어도 못하면 이거는 무식한 놈이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참. 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파리 간 지가 불사 40년 전 같은데. 자, 근데 저를 그 파리로 초청한 프랑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불어를 못해도 초청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프랑스 가서 좀 김샜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또 안 지켜.
강의를 뭐 오후 2시부터 한다. 그러면 안 와. 늦어.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 그랬잖아요. 시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아는 것이다. 결국 삭개오 집에 오늘 영생이 이르렀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을까?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요? 조건적 우상신들이야. 다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자,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혈통을 따진다고. 예수님은 이제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자,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세상에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 그러면서도 이방인에다가 또 뭐 세리장을 이제는 뭐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유대인들 열받지.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다.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부를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그래서
이 사케오도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착한 놈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과 반대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제 착한 놈들이라는 말은 누구요? 그 본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이 예수님한테는.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쪽으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버린. 그래서 하나님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갔어. 그렇죠. 탕자처럼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떠나가버렸어. 그런 사람들을 도로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무슨적 사고 방식이요? 조건적 사고 방식. 착하니까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착하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헌금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그런 말이 아니네. 사케오처럼 교회도 못 가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케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뭐요? 아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라야만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테니까. 옛날 교인들처럼 박사님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박사님이야 뭐 틀림없이 천국 가시겠지요만은 우리야 그게 뭐예요? 저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님 같은 분을 구원하러 왔다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같은 착한 놈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상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천국 갈 만한 착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의 본성이나 저의 본성이나 본성이 뭐 제 본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요?
마누라. 말안 들으면 가끔 가다 소리치게 안 치게. 본성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본성이 나올 때마다, 아, 나는 착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구나. 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시겠죠? 착해서 가는 게 아니다. 아, 참 감사하죠?